선물은 저한테 엄청 소중한 선물이거든요. 이제 이 1달러가 그냥 1달러 아니고 얘 뒤에서 5년 뒤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5년 뒤에. 왜냐면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2개월마다 세미나 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3,500 인구가 있어요. 한국은 5천만 명 인구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3,500 인구가 있고 한국은 5천만 명 인구가 있지만 6명 임페리얼 나왔잖아요.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3개 이상 임페리얼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3개 임페리얼 3개를 첫 번째는 제가 할 겁니다. 이상봉 사장님, 임경희 사장님, 김청재 사장님, 그 크라운 사장님 때문에 엄청 힘이 있어요. 왜? 우리는 서울 센터예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어디 나라도 서울 시티가 아니면 미국 시티가 장난한 시티예요.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는 시티가 잘 나가요. 우리 저는 차 라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안 들어온 사람들 많지만 근데 거기는 타슈켄트 시티가 이미 제가 잡았어요. 거기는 이미 지금서 200만 300만짜리 그 밑에 있는 이렇게 파트너 사람들은 다 제품만 팔고 있어요. 공간식품 말고 화장품 엄청 좋아해요. 왜냐면 우즈베키스탄 얼굴이가 너무 건조해서 한국 제품 잘 먹어요. 모든 제품 잘 먹어요.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400만 차례 제품 보내면 일주일은 싹다 없어져. 아직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되면 이 사람들 철철철 술술술 말해주면서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조직에 만들어 있고요. 이제 앞으로도 제 우즈베키스탄 오픈 되고 나서 2개월 뒤에 나이야 뭐 해갖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이 사람들은 한국 치킨 엄청 잘 먹어요. 비싸지 생각하지만 물건을 줬잖아요. 한국에도 물건을 줬잖아요. 물건 주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쓰고 있잖아. 뭐 SK2도 있고 뭐 있고 브랜드 제품 다 있잖아요. 근데 이더미 제품은 누구나부터 제품도 죽고 두 번째는 브랜드고 세 번째는 수입이 나오고 있고 수당이 나오고 있고 잘 생각해보세요. 한국 사람들은 또 엄청 부러워요. 왜? 제가 느끼면서 못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게 한국 사람이라면 우즈베키 말도 알고 한국 20년 30년 살고 있다면 저는 이 사람들부터 엄청 잘 나갈 거예요.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될 거야 안 될 거야. 한국 사람들 다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부러워요. 이 사람들은 될 거야 안 될 거야. 나 할까 말까 스폰서를 도와 주지도 않아.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 개인은 흘려가고 있어. 혼자만 생각해야지. 혼자만. 만약에 위에 사람들 먹었다고 하면 이쪽은 있잖아.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는 포인트는 뭐 수당 다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이쪽은 놔두면서 스폰서 사장님들 나한테 얼마나 도와주는지 아세요? 죽을 만큼 도와줘요. 우즈베키스탄 가도 다 도와줘요. 가서 힘들어도 밥은 이제 안 맞아도 너무 맛있다. 너 저 열심히 잘해. 스트레스 받을까봐. 내가 엄청 많이 힘도 도와주고 그냥 세미나 하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막 도와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생겼어요. 이런 스폰서가 되시길 바라요.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힘들어요. 우리는 뭐 배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제대로 안 도와주면 놔둬버리면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안 해버려.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. 이 외국 다문화
엄마들은 나 같은 행복하게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. 꼭 잡아서 손은 꼭 잡아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해요. 왜냐면 우즈베기스탄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부자에서 오는 거 아니야. 다 힘들어서 오는 거야. 힘들어서 오는 거야. 이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요. 몽골이든 크리즈든 러시아든 우즈베기든 어디든 투르크메니스탄이든 타지키스탄이든 모든 거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트너들 러시아도 살고 있어요. 우즈베기스탄에서 다 우즈베기스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러 가고 미국에서 일하러 가고 러시아에서 일하러 가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. 터키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 너무 많아. 이렇게 생각하면 나 네 개 나라에서 든든하게 불 나갈 수 있어요.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. 여기 있는 계시는 스폰서분들은 파트너를 외국 파트너를 잘 잡으세요. 잘 키우세요. 내가 뭐 이렇게 20만 돈 나갔어, 30만 돈 나갔어, 내가 여기 수단 해줘야 돼.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. 쓴만큼 5년, 3년 안에 주문이 팍 불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임경희 사장님처럼 이상 사장님처럼 내시길 바라고요. 이제 앞으로 우즈베기스탄 오픈되면 5년 뒤에 제가 한 달에 1억 받을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집에 가서 1억이라고 쓰고 다 붙일 거예요. 이제 집에 가서 다 붙였어요. 임페리얼 미래 임페리얼 일본 우즈베기스탄 임페리얼 이크몬 막 김현상 엄마에 막 다 붙였어요. 이렇게 미래에 나는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지 내가 욕심 때문에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. 애기 위에서 같이 놀면서 뭐 여행 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. 내가 해야 돼 그런 거 아니고 하고 싶어서. 난 다른 게 좋아해요.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단단하게 옷 예쁘게 입고 웃으면서 나 다른 게 좋아해. 그럼 누구냐 이렇게 하겠어요? 자기도 그런 거 안 하지? 다 좋아해요. 내가 밖에서 나 다당이 해요, 아담이 해요. 그러면 진짜 부럽네. 막 그렇게 사람 너무 많아. 네. 웃으면서 말해야지만 다당이는 엄청 좋아. 이거는 비즈니스거든요. 공장 가도 200만, 300만은 30만 벌어요. 여기는 우즈베기스탄 오픈되면 5년 안에 1억 한 달에. 이런 거는 누구나 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. 이거 열심히 좀 같이 합시다. 여기 있는 사람들 다. 내 가족이야. 이 라인이가 내 가족이야. 임페리얼 돼도 우즈베기스탄 오픈돼도 다 이 사람들 다 파트너들한테 제가 다 세미나 할 거예요. 50명 70명 다 누굴 밑에 있어도 내가 세미나 할 거예요.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